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소폭 하락하면서 $1,30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위권 암호화폐들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은 편으로 눈에 띄는 하락은 알고랜드와 메이커 정도로 상대적으로 깊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1.39% 하락한 $1,370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차트 확인해보시면 큰 상승이나 하락폭 없이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가다가 9월 7일 장중 한때 $500가량 하락하며 깊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63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70.8%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상위권 암호화폐들 뚜렷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한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아도 비슷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BKEX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MXC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상위권 거래소들 대부분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역시 24시간 동안 거래량 21%가량 늘려나가면서 5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현재 1.28% 하락한 124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1.57%가량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가 124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어거 15%, 엔도르 6% 등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블록체인 투자자문 바이트트리의 전망에 따르면 보수적인 성장에도 비트코인은 새로운 차원의 고지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판사는 성장률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지만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추세선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 후반까지 만 달러 비트코인이 주제로 남아 2022년 2월까지 2만 달러, 2023년 5월까지 4만 달러로 증가할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1800만 개의 코인 가격이 4배 가까이 된다면 5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네트워크는 2025년까지 1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의 창출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212%로 바이트트리 노트는 이 수치가 언제까지나 공격적인 속도로 이어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의 둔화는 약세 신호와 같지 않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급격한 추세선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매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고 이 출판사는 결론 지었습니다. 드레이퍼는 2023년까지 2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기술 지표들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연말 가격은 바이트트리보다 빠르게 2만 달러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곧 출시를 앞둔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기술적인 면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능가한다고 언급한 소식입니다. 인민은행의 지불사 부사장 무창춘이 최근 디지털 통화연구소의 주역으로 나섰다고 상하이 증권이 보도했는데요. 국영 소식통에 따르면 무 부총재는 최근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는데 이는 은행의 베이징 본사에서 떨어진 비밀 사무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통화는 가치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통화이면서 전자결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는 그것의 기능적 특성은 지폐와 동일하지만 단지 디지털 형태일 뿐이라고 언급했고 계좌나 인터넷 네트워크 없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송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능을 통해 지갑이 있는 핸드폰 두 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은 리브라도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화폐는 은행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전통적인 은행 계좌 시스템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 화폐처럼 상업은행을 통해 전달되는데요. 은행들은 계좌를 개설하고 토큰을 100% 가격에 구입해야 합니다. 그 후 사용자들은 은행이나 상업단체를 통해 디지털 화폐용 전자지갑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네,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고 지난 8월 무 부사장은 헤이룽 장성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 참석해 CBDC 발행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발행되기 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인 명문 축구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블록체인 기업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6일 보도된 자료인데요.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4위를 기록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팬 참여와 보상 플랫폼 소시오스닷컴을 통해 팬 토큰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축구팀은 소시오스 플랫폼을 선택한 최초의 스페인 팀이며 기존 소시오스닷컴과 파트너 계약을 맺은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AS 로마, 웨스트햄과 같은 최상위 축구 클럽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팬 토큰은 19-20 시즌에 도입될 예정이며 가격은 2유로 약 2,663원입니다. 팬토큰의 보유자는 구단 사안에 투표할 권한을 갖고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팀에 반영하게 됩니다. 참여도가 높고 클럽과 상호작용이 많은 팬은 더 많은 리워드를 획득하며 참여 경장에서 얻은 리워드를 사용해 클럽이 제공하는 특별 콘텐츠와 프로모션, 이색 체험 등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팬토큰은 소시오스닷컴의 고유 토큰인 칠리즈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칠리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또는 서비스와 주류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로 소시오스닷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팬은 먼저 칠리즈를 암호화폐 거래소나 앱을 통해 바로 구입한 후 팬토큰 오퍼링을 통해 팬토큰을 구입하게 됩니다. 팬토큰은 앱의 위치 기반 증강현실 서비스 토큰 헌트를 통해 무료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네, 7월에는 AS 로마가 유벤투스에 이어 소시오스닷컴과 함께하는 두 번째 이탈리아 축구클럽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구단의 유니폼 선정과 최우수 선수 등 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팬과 구단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스페인 명문 축구팀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일본 금융청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코인데스크 재팬이 금요일에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월 8천만 명의 활동적인 사용자들이 있는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은 비트박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일본 금융청은 홈페이지에 라인의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사업부를 감독하는 LVC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이 9월 6일 완료됐음을 표시했으며 라인의 회장 대자와 다케시도 이날 도쿄 증권거래소에 FSA 등록을 완료했음을 알렸습니다. 라인은 지난달 자체 암호화폐인 링크체인을 중심으로 토큰 이코노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라인 포인트와 다른 나라의 링크 총 2개의 토큰을 제공하게 되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Q&A와 상품, 음식, 위치 리뷰 등 5개의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이 곧 출시됩니다. 일본은 2017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를 지불 서비스법에 따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암호화폐 제도 정비를 빠르게 이루어갔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금융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수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19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는 메신저 앱인 라인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개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들이 스위스 통화정책에 위험을 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SNB 이사회 의장인 토마스 조던은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들이 스위스 국립은행의 통화정책에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던 의장은 바젤대학 비즈니스 경제학부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디지털 통화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리를 위한 잠재적 능력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스위스 프랑에 고정될 경우 통화정책에 가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는데요. 조던은 가격, 임금, 대출금이 스위스 프랑으로 책정되는 한 SNB는 통화정책을 통해 예금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외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스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통화정책의 효율성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스위스 제네바에 암호화폐 관련 자회사 리브라 네트워크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스위스 당국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조던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의 이사장인 이브 머시도 리브라의 광범위한 채택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9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1.48% 하락한 1,467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 속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9월의 첫 주말입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해 제주도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경로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는 서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출에 유의하시고 강풍 대비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좋은 소식 들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